이번에는 요새 국민의힘에서 열심히 밀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미는 사람이 누가 있어? 인요한. 아, 미국 아저씨? 네, 이분이 미국이에요? 미국이? 그 집 아니냐? 미국 아니야? 아무튼 미국이네요. 제일 저 뭐야 귀하하셔가지고 하신 분. 네, 이분의 미래가 좀 어떤지, 앞으로의 미래. 그분이 돼지띠시더라고 보니까. 59년 12월 8일이요. 그러니까 돼지띠신데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게. 내가 그냥 내 얘기를 한다면 내년은 갑진년인데, 갑진 용하고 돼지는 원진인데, 금년에 내가 유독 뭐 국내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기도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, 뭐 몽골 3회, 백두산 3회, 또 중국 태산 1회, 그리고 뭐 지난달에는 혼자서 5박 6일간 제주도 기도도 들어갔다 왔는데, 실은 나는 내 거를 보니까 기도를 갖다가 많이 보충을 하고, 무당은 뭐 기도가 저축이고 힘이니까. 근데 그렇게 다니는 이유는 돼지띠들, 토끼띠들, 양띠들이 내년에 굉장히 안 좋거든. 그리고 25년도에는 강력한 삼재를 만날 거고, 그런 걸 대비해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, 이분들 국민의힘 그 인요한이란 그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신의 한 수? 신의 한 수라고 표현을 두는 게 나을 것 같아. 정말 영입은 잘하셨는데, 물론 사회에서 뭐 의학계에서 굉장히 존중을 받는 분이긴 한데, 그분의 운세가 돼지띠기 때문에 썩 좋게는 안 보고 있어. 아, 좋지는 않다. 그분은 그냥 뭐 명예나 명예나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, 당신이 쌓은 커리어가 이번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좀 많이 흠집이 가지 않을까. 내년도 동지, 다음 달 12월 22일이 동지인데, 지금은 강력하게 굉장히 머리도 좋으신 분일 거야. 굉장히 머리도 좋고 한데, 그분이 내년도부터는, 금년 동지부터는 많이 꺾이실 것 같은데, 그러다 보면 꺾인다는 거는 뭐 위치적으로 있으면서 뭐 그분을 영입한 건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을 통합하는 것도 크고, 또 뭐 이준석이라는 사람, 뭐 대구시장 뭐 홍준표라는 분들, 뭐 이런 분들 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힘 좀 쓰는 분들, 어떻게 보면 통합하든 제압하든 뭐 그러기 위해서 카드를 하나 쓴 것 같은데, 쓰긴 잘 쓰셨는데 그분의 개인적인 운세는 내년부터 굉장히 안 좋다. 그렇기 때문에 안 좋다는 거는 결국은 그분이 뜻하는 대로, 그분이 하시는 대로 잘 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져.